안녕. 갑자기 라이브 켰죠. 안녕 안녕. 힘든 거 없어요. 저녁 먹었지. 왜요? 목소리 많이 안 좋아요? 아, 잠겨서 그럴걸? 오늘 일부러 말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냥 딱 감기 걸린 사람. 이 목소리가 더 좋다고 하면은 좀 거시기 한데, 며칠 뒤면 없어질 목소리라. 내일 낮에 잠깐 가서 주사를 맞고 오려고요. 근데 아픈 얘기 하지 말고 딴 얘기 할까요? 목소리가 아파 보이진 않을 텐데. 기분이 안 좋냐고요? 아니요, 되게 솔직히 좋은 기분은 아닌데, 안 좋은 기분은 그냥 그런 기분. 막 목소리 맹맹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저녁 좀 전에 약간 8시쯤에 먹었어요. 뭐 먹었냐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밥 먹으려다가 피자가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를 먹었어요. 아, 피자는 괜찮지. 죽이 가끔 땡기는 날이 있긴 한데, 죽은 근데 안 아플 때 땡기고, 막상 죽 먹어야 될땐 별로 안 땡긴 듯.
원래 아플 때는 기름진 거 먹어야 된다고. 맛있게 먹었어. 최애죽, 소고기 야채죽. 소고기 야채죽이 제일 맛있던데, 소고기 야채죽이랑 김치랑 장조림이랑 같이 먹으면은 되게 맛있어. 약발 좀 받는 거냐고요? 낮에 잠이 엄청 와요. 점심약 이런 거 먹을 때. 점심약 먹었을 때 특히 잠이 엄청 많이 와요. 맞아, 자야 되더라고요. 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하죠. 며칠 만에 하는 거지? 대충 한 일주일 좀 된 것 같은데. 물 마시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뭐 17차 마셨어. 옆에 물 있어가지고 되게 소리가 다 들리나 보네. 부시럭거리는 것도 다 들리겠다. 아, 뚜껑 소리 되게 부시럭만 거려도 다 들리겠네. 물 먹고 싶은데 옆에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오늘 사왔지. 마시러 가긴 귀찮아가지고 옆에 놔둘라고 차 좀 사왔어. 약 먹었는데 안 나르네. 근데 저는 평소에 약 안 먹어도 나른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약 먹고 약간 그 졸린 기분? 저는 평소에도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 안 아파. 병상은 아니에요. 열 없지. 그러게, 팬미팅 전까지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가. 일찍 자야죠.
약간 약 기운이 오나 봐. 졸리긴 하다 이 시간에. 하품 나오는 거 보니까 졸리긴 한가 보다. 근데 밤낮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아. 자다가 새벽에 일찍 금방 깨고 또 말똥말똥 했다가 한 3시 4시 그때쯤에 막 깨. 잠드는 건 언제 잠든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11시나 12시쯤에 잠들어가지고 3시쯤에 깼다가 깨서 막 자려고 시도하다가 갑자기 막 궁금한 게 생기거나 막 그런 게 있으면 갑자기 막 서치를 하다가, 보통 저는 서치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럼 유튜브 영상 또 알고리즘에 끌려서 몇 개 보다가 한 시간 이 정도 보다가 그럼 또 자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보통 그런 거라 되나? 지금 스파이더맨 뭐 영화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뭔가 리뷰 그런 게 갑자기 궁금하고 약간 그런 느낌? 스파이더맨 꼭 보러 1편 보고 간다. 그거 1편은 이미 봤지. 뉴 유니버스 스파이더맨 영화? 고민이라니. 근데 저 말하다 자는 게 아니라 그 아까 그 그래가지고 스파이더맨 볼 거냐 말 거냐 그래가지고 사실 낮에 보고 왔거든요. 사실 이미 봤어요. 못 참겠더라고. 이미 봤어 나는. 이게 막 그저께나 어제 같았으면은 진짜 너무 어지럽고 막 몸살도 있어서 안 갔을 텐데 오늘 몸살은 싹 가라앉고 아픈 건 없으니까 딱히 영화관은 이제 바로 앞인데 괜찮지 않을까 혼영했지. 병원 갔다가 이제 회사에서 밥 먹고 약 먹고 아 약 먹었으니까 영화 보러 가자 해가지고 원래 이것도 친구가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기다리려다가 아 안 되겠다 그냥 난 먼저 봐야겠다 못 참겠다 해가지고 혼자 보고 와서 전화로 그냥 나 먼저 봤다 그랬거든.
아, 영화도 좋은데 스파이더맨인데 어떻게 참아? 봤단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다막 아까 라이브 켰을 때막나 거의 뭐 죽기 직전인 사람 마냥 그렇게 걱정을 해줬는데 내가 영화를 보러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도 될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 되게 나를 엄청 걱정해주고 있는데 그게 되게 고마운데 내가 영화를 보러 갔다 왔다고 하면은 좀 맞나 싶은데 그치. 이제 영화도 볼 정도로 몸이 괜찮다. 몸은 괜찮다. 그냥 목소리랑 그코 막히는 것만 그렇다. 깜짝이야. 그 정도? 아니, 제가 스파이더맨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재밌긴 재밌더라. 재밌긴 진짜 재밌더라. 아, 근데 끝나는 게. 재밌긴 진짜 재밌었어. 저는 스포는 아니에요. 저는 스포 안 해요. 저는 약간 그런, 그 뭐라 그러지? 약간 딥한 스토리까지 찾아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거 개봉 예고편 떴을 때부터 막그 예전에 코믹스 막 옛날 코믹스 그런 것도 막 찾아보고 그런 리뷰해주는 채널이 많단 말이에요. 코믹스 리뷰해주는 거, 만화책 리뷰해주는 거, 원작 그거 봐서 이미 세계관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1편도 다시 그 디플에서 다시 보고 딱 가서 봤는데. 이제 막 이해도 너무 잘 되고 내가 저번에 들었던 내용이 그거구나 봤던 내용이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딱 보면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파이더맨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고편에서만 봐도 엄청 많은 종류의 스파이더맨이 나오잖아요. 걔네 출처? 약간 걔네가 어디 출신인지? 그런 거 찾아본 거 되게 좋아해요. 멀티버스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동민이 엘리멘트 봤대요? 엘리멘탈 포스터는 봤어. 오늘 영화관 가서 최근에 활동 끝나고 좀 약간 심심했는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많이 나와가지고 좋았어.
영화 진짜 많이 봤어요. 뭐 봤지? 진짜 많이 봤는데 영화. 근데 엘리멘탈 OST는 들었어. 그 라우브님, 라우브님 노래. 영화 추천이요? 범죄도시 3. 그냥 진짜 무난하게 호불호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범죄도시인 것 같아. 범죄도시 3가 재밌고 또 최근 내가 봤던 게 뭐가 있더라고. 영화. 솔직히 저는 스파이더맨 1순위고 1등이고 그 다음 지금 이제 나머지 또 팬미팅 끝나고도 하고 있으면 보고 싶은 게 플래시랑 트랜스포머. 아, 남은 인생 10년 그것도 봤지. 근데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지. 막 그렇게 추천해 줄 건 아닌 것 같아. 엘리멘탈은 아 그래픽이 취향이 아닌 게 아니라 알겠어. 다음에 일단 팬미팅 끝나고 아니 좀 찾아보긴 했어요. 안 그래도 막 드리밍이 엄청 재밌다고 말 많이 해가지고 뭔데 그렇게 재밌지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팬미팅 끝나고 엄청까지는 아니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엄청 말을 많이 해줬어 나한테. 엘리멘탈 보라고. 이번 생일에 하고 싶은 거? 아무 생각 없는데 아직 생일 너무 한참 남았어 아직. 갖고 싶은 거? 글쎄요. 지금 딱 필요한 걸 못 느끼겠는데. 아, 이거 노래. 희게단 빈티지. 아, 학교 다닐 때 영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영화 보는 것보다 그냥 약간
다음에 그냥 어쩌다가 그냥 VOD로 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성인 되고 나서는 혼자 있는 시간 약간 좀 즐기다 보니까 좀 영화 보면 좀 알차게 즐긴 느낌이라. 성인돼서 생긴 다른 취미? 글쎄요, 뭐가 있지? 내가 막 그렇게 외출을, 제가 막 그렇게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영화 보고 노래 듣고, 노래는 진짜 하루 종일 듣고 있고, 산책, 침대와 한몸 되기. 집 앞에 산책 가는 거. 여기 다 나오네. 뭐 그냥 노래 틀어놓고 생각 없이 있는 게 제일 좋아. 아니면 태블릿으로, 아이패드로 영화 보기. 또 영화 보기네. 그냥 뭐 보는 거. 내일부터 만나이? 만나이? 근데 나는 만나이 별론데. 만나이 나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게, 기존의 나이 계산하던 게 아예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계산하는 방법이. 나는 그냥 연도가 그해 연도가 내 나이라서 그걸 편했는데, 이제 그 해가 돼도 생일 되기 전에는 몇 살이었다가 지나야 몇 살 되니까, 저는 그냥 딴 데 가면 그냥 똑같이 지금처럼 소개하려고요. 그냥 23년에 23살, 24년에 24살 이런 식으로 소개하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어디 프로필에만 그냥 그 법 나이대로만 나와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법이랑 이제 뭐 어디 그런 것만 하면 되겠지. 뭐 나중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나이 소개할 때 이제 뭐 윤성이 형이 몇 살이라면 대충 그거에서 한 살 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혼자 있을 땐 그냥 23년에 23살입니다 하고, 멤버 있을 때만 만나 얘기하고, 혼자 있을 땐 그냥 23살입니다 그러고. 솔직히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래. 굳이 나이 얘기하는데 계산하기 싫어. 아니면 01년생입니다.
cause I guess they like my take, need a side thing, cause you really be the one, love applied it, I'm ready for a run, God, got my back, can feel what is ahead, I made it to this day, and I'll make it. 지금 어느 정도 들리냐고요? 말하다 보니까 좀 깨는데? 약 기운 다 깼어. 목도 좀 풀린 것 같고 말하다 보니까 좀 자 이제 주무세요. 이것도 좀 그래. 예, 왜냐면은 라이브를 켜가지고 드림이 질문을 하길래 거기에 답을 해주다가 답을 해주려면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주다가 잠이 깨면 내가 못 자면 드리밍 탓도 있는 게 아닐까 라고 하면 좀 그런가? 라고 할 뻔. 미안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잠이 다 깼다. 아, 그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 노래 막곡 마지막 노래 하고 딱 가자. 그 다음 나도 딱 바로 그냥 잘 준비해야겠다. 바로 못 자죠. 그래 원래 머리 된다고 바로 자는 사람이 더 쓰면 뭐랬더라. 내가 어디서 본 건 많은데 다 100%를 기억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어디서 본 것만 많아. 그래서 약간 전형적인 겉핥기식 지식이라 제가 수면 질이 안 좋다 그랬나? 원래 좀 건강한 수면 패턴,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워서 잠드는 데까지 20분, 30분 정도 걸리는 게 건강한 수면 패턴이래요. 뭐 예외 케이스도 있겠죠. 난 쓰레기 수면 패턴. 그러니까 바로 잔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케바케도 있고 상황도 있을 거고 하루 종일 막 엄청 피곤하다가 딱 잠들면 바로 잠들면 그거는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건데 그냥 일정하게 평소에 모든 상황에 다 오늘 정말 컨텐츠 좋았는데 갑자기 와 진짜 재밌게 놀았다 약간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탁 머리 텐데 바로 잠들면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닐까? 몰라 이게 내 피셜이 아니라 나도 이제 본 거라 나한테 화내면 좀 곤란해. 그걸 나한테 뭐라고 하면 좀 곤란해 나도. 이걸 내가 뭐 학계에 퍼뜨린 설이 아니잖아.
가위 잘 안 눌려봤어. 어쩌다 한 번 딱 눌려봤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잘 때. 진짜 목소리 빼고는 다 멀쩡해서 안 아픈 사람 같아. 안 아프다니까요. 목소리 빼고는 멀쩡해. 녹음실에 귀신이 많대요. 근데 귀신 본 적은 있는데 믿진 않아요. 그냥 내가 잘못 봤겠지 싶은 느낌. 이거 노래 제목이요. 에이머 애프터레인. 귀신이 어딨어? 몰라, 뭐 어딘가 있다는데 나는 믿진 않아요. 너 옆에, 내 옆에, 내가 Broken Melodies. 내가 노래 하나만 더 드릴게요. 내가 귀신 언제 봤냐면은 오디션 볼 땐가, 연습생 첫 휴가 땐가. 연습생 첫 휴가 때인가 아니면 마지막 울림 오디션 때 하고 내려갈 때인가. 하여튼 내가 본가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버스 타고 이제 고속도로 딱 타는데 고속도로에 딱 올랐는데 그 경부고속도로라 해야 되나? 고속도로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도로 그 초록색 표지판 부산 뭐 몇백 킬로 남았고 뭐 그런 거 적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저는 항상 1번 2번 자리 앉단 말이에요. 기사님 바로 뒷자리. 그래서 앞 유리로 창문 이렇게 유리창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앞에 시야가 탁 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앞에 보면서 똑같이 노래 들으면서 내려간다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그 도로 표지판에 위에 이렇게 사람 같은 게 하나 그 철봉에 박쥐처럼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철봉에 다리로 이렇게 잡고 팔 밑으로 만지하고 있는 거. 그 자세로 사람이 하나 이렇게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사람 같은 형태가 하나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근데 되게 하얗고 빛났어. 엄청 약간 귀신한테 이렇게 말했네. 약간 자체 발광하는 느낌. 엄청 빛났어. 그래서 근데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였어. 약간 졸다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그러고 말았어. 그래서 딱 그때 한 번 보고 한 번도 본 적 없어. 난 빛나. 그냥 뭐 잘못 봤겠지 싶고 말았어.
최근에 본 거면 조금 나도 이제 싶을 텐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걔도 나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 그거 알아요? 찰리 찰리. 찰리 찰리 알아요? 맞고 끝났는데 제가 아직 말하고 있잖아요. 찰리 찰리 진짜 많이 했는데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그 딱 표 네 개 나눠가지고 예스 노 예스 노 적어놓고 애들이랑 연필 두 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딱 해놓고 이제 찰리 찰리 혹시 지금 여기에 있니? 그러고 이제 연필에다가 이렇게 슬쩍 콧바람 이렇게 좀 세게 불어가지고 움직이면 이제 진짜 있다 막 그래서 이마 팍 치고 그런 거 진짜 많이 했지. 꼭 찰리 찰리 안 하고 애들이랑 할 때는 약간 오바해서야 재밌으니까 찰리 찰리 막 그랬어. 찰리 찰리 너 여기 있니? 하고 반응 안 오면은 야 이름이 딱 봐도 찰리인데 한국말 알아듣겠냐? 찰리 찰리 Are you here now? 막 그러면서 막 영어 솔직히 맞는지도 몰라. 그냥 막 해. 일단 당연히 영어로 해야 애가 알아듣지 해가지고 찰리 찰리. 아 찰리라고 해서 안 왔다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또 뭔가 되게 별거 아닌데 그런 것도 재밌었어. 맞아 파파고도 파파고는 아니고 그 구글 그 뭐냐 구글 그 트랜슬레이트 그걸로도 해보고 막 그랬어. 별거 아닌데 그런 거 재밌었어. 찰리 내한. 이제 찐막이다. 이제 이렇게 나는 얘기할 걸 다 했는데 노래가 남아서 그냥 듣다가 끝날 때쯤에 또 뭔가 할 말이 생각나면은 또 노래 하나 더 듣고. 누가 장작만 던져주면 나는 바로 태울 수 있어. 죽어올게. 아, 팬미팅 관련된 말은 좀 살이는 좀. 근데 아쉽네. 이제 가야겠다. 나도 이제 양치하고 자야겠다. 안녕.
안녕. 잘 자요. 굿밤.